머리를 풀려고 했는데 색깔이 너무 답답해서 같아서 조금도 났던 것 같아요. 오케이, 가와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드라마 완벽한 가족에서 최진혁 역할을 연기하는 김병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첫 촬영을 했는데 윤세 배우님과는 오랜만에 함께 연기를 하는 거였는데 뭐 그렇게 오래된 느낌 없었고 되게 친근하고 편한 느낌이었고 앞으로도 같이 호흡을 잘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완벽한 가족에서 하은주 역을 맡은 윤세아입니다. 워낙 또 병철 오빠랑 예전에 작품을 같이 했었고 합이 좋은 선배님이라서 네,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고요. 선희가 리딩 때부터 너무 잘 따라줘갖고요. 정말 제 딸이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너무 예쁘게 바라보고 있고요. 앞으로도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완벽한 가족에서 선희 역할을 맡은 배우 박주연입니다. 이제 선희와 선희 가족들에게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몰아칠 텐데 되게 어려운 신들도 많겠지만 우리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함께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재밌게 좋은 장면들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나는 8장. 언니야? 가라. 단추. ソニーの周り、ソニーの周り一回回ってどこに行くの？ちょっとあの子供じみてていいかな。なんか悩みがないぐらいの感じで、平和な日っていう。 아, 나 진짜 지가 쭉 이렇게 빵지게 진짜 어떻게 지연을 해? 야, 지연을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배우 김영대입니다. 오늘 이제 첫 촬영을 했는데요. 첫 촬영엔 또 긴장도 하고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좋은 연기를 할 수 있게끔 스태프분들도 다들 너무 잘 도와주시고 하니까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완벽한 가족에서 이수연 역할을 맡은 최예빈입니다. 주연 언니랑 시우랑 그리고 영대 오빠 전에 촬영도 같이 했었던 분도 있고 학교에서 안면 있었던 분들도 있어서 좀 더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분위기도 화목하고 편해서 연기하는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완벽한 가족에서 현우를 연기하게 된 배우 이시우입니다. 첫 촬영에서 그런지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갔는데 감독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렉팅 주셔서 앞으로 더 즐겁게 작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학 가서 연애한데 지금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네. 야! 야, 지현우! 너는 왜 내 생일 선물 안 주냐? 어? 미안! 까먹었어. 미안 까먹었어? 야! 야. 내 생일이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돼서 금방 준다고? 아, 나중에 줄게. 너 햄버거 이거 갈 거야, 이거. 어? 햄버거가 뭐 중요해. 지금 내 생일 선물! 빨리 내놔! 나중에 언제 준다고? 약속해. 믿어 안 믿어. 이 손으로 해 그러면. 햄버거 먹었어. 아니 그럼 이 손으로 해야지 바보야. 아 그런가? 그래. 약속. 그래 약속. 진짜 나중에 줄게. 그래. 원래 뭐야? 반대 오케이요. 나이스. 내가.
봐. 여기 없어. 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. 내가 줄 테니까. 돈 가져가라고 이 새끼야. 네, 맞아요. 아, 이렇게? 아, 손이 이렇게 훨씬 편하네. 뭐야, 씨. 너무 빨랐나? 갓! 인자 같았어. 너무 좋았어. 경찰. 오늘은 선희한테 고백하는 날입니다. 동시에 제가 죽는 날입니다. 죽고 싶지 않아요.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열심히 다들 잘 사십시오. 짠. 이게 뭐야? 하지 마, 이런 거. 실패할 거야. 2년 전에 못 잃었던 사랑을 여기서 잃으려고. 여기서도 못 잃어. 아, 맞아요. 여기서도 못 잃어. 영구 짝사랑 그만. 저 맨날 짝사랑 거네. 이루어지는 사랑이야. 언젠가 할 거야. 언젠가 할 거야.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.